프랑스의 유명한 관광지 몽생미셸을 소개합니다. 몽생미셸은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 해안에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공지능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숙성입니다. 프랑스 몽생미셸, 서양의 경이로움이라고도 불리는 몽생미셸은 중세시대부터 유럽에서 가장 주요한 순례지로 꼽히는 곳이다. 709년 아브란슈의 주교였던 생오베르가 꿈속에 연속적으로 세 번 출현한 미카엘 대천사의 명령으로 몽통부의 예배당을 세운 것이 오늘날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었다. 966년 노르망디 공작이 이곳에 살게 되면서 베네딕토의 수도원을 건설했으며 11세기에 교회가 건축되었다. 100년 전쟁 중에는 수도원 아래 부분에 위치한 마을에 성벽이 둘러싸여지면서 요새의 기능을 하기도 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감옥으로 사용되기도 하여 19세기 들어 대규모 보수 공사를 거친 후 찬란했던 과거의 모습을 되찾았고 1874년 역사유적지로 지정되었다. 성당은 오늘날까지 바다와 함께 빼어난 조화를 이루며 시대를 초월해 건축학상으로 역사적인 업적에 꼽히고 있다. 1979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로 몽생미셸은 프랑스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지 중 하나가 되었다. 매년 전 세계에서 최소 250만 명이 몽생미셸을 찾고 있다. 유럽에서 가장 큰 조수간만에 차이를 지닌 몽생미셸만이 자아내는 풍경보다 아름다운 장면이 있을까. 1년 내내 특히 날이 맑은 날에는 더더욱 순례자 또는 관광객들은 몽생미셸만을 건너며 특별한 시간을 경험한다. 관람객들은 몽생미셸의 오래된 골목길을 지나 바위산 꼭대기에 위치한 수도원에 다다를 수 있다. 수도원 광장의 서쪽 테라스에서는 숨이 멎을 듯한 멋진 바다 풍광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몽생미셸 영상을 끝까지 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바랍니다.
길이